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내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상반기 매매는 잘 하셨나요? 정말 힘든 장이죠. 주도주 매매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세가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그 전부터도 있긴 했지만 이제 가장 그때부터 수급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상한가 이제 공모가 이제 상한가 수준을 뭐 이렇게 최대 이렇게 상승폭을 높여놓다 보니까 이게 그런 수급들, 그러니까 공모주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공모주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돈들이 다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시장은 약간 종목별 장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달 들어서는 코스피는 한6% 정도 상승을 했고요. 6%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뭐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잡혀 있죠. 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뭐 검투세 영향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런 뭐 검투세 제가 저도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검투세로 인해서 미리 뭐 연말에 돈이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미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좀 이제 그런 결론들이 좀 나와주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와줄 텐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금들이 빠져서 나간 돈들이 거의 100조가 넘은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100조고 110조. 금투세 그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25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나오기 전에 상반기 초에 이제 금투세 막 시행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한 10조 정도 11조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배가 넘는 자금들이 이동을 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엄청 똑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금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 스킬들이 생겨서 옛날처럼 막 그렇지 않아요.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누가 누구 얘기 듣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왜냐면 그렇게 바뀐 게 유튜브도 한몫을 했어요. 상당히 크게.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아직도 어떤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뭐야 전문가 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단톡방 들어가서 이렇게 무료나 이렇게 유료로 해가지고 해주는 방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스킬들 그런 주식 관련 것들을 많이 봐오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정부에서는 뭐 이번에 상속세, 증여세도 뭐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뭐 종부세도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투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뭐 계속 뭐 원래 원칙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이죠. 뭐 지금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이제 결론이 나겠죠. 나겠지만 금투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약간 좀 선진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더 안전적인 주식 투자라든지 꼭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예, 뭐 그런 식으로 끌고 갔으면, 예,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무조건 이게 여권이냐, 야권이냐, 그 싸움인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뭐 상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예,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강의 주제는 지금 코스닥은 쌍바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자, 일단은 미 증시부터 한번 살짝 보고, 예, 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지수는 0.1%, 나스닥은 0.7, 예. 예, 0.7, S&P 500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 왜 하락을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락을 했지?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인 PC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예. 저는 대략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결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을 했는데, 예, 전월 대비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 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PC 지표를 보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본봉을 보시면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본봉을 보시면 예, 처음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뭐, 사상 최고치를 또 이렇게 갱신을 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이제 뭐, 시카고 PMI가 좀 발표가 되면서,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분기 말 차익 실현이 좀 이렇게 우세하게 좀 나왔어요. 예, 6월 달 상반기, 예, 2분기 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나이키가 이제 무려, 저기, 마이너스 20%를 하락을 했어요. 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예, 매출 가이던스도, 예, 이것도 실망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투매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PC도 이렇게 저기 뭐냐 지표도 좋고 그런데 왜 지수는 하락을 했냐? 이제 여기에 조금 이게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는 PC 지표가 여러분들 좀그 좋게 나오면 원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3일 동안,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국채 금리가. 그쵸? 바이오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쵸? 월요일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26일부터, 여기는 26일이죠. 26, 27, 28, 3일 동안 미국에서, 좀 이렇게, 월말 차액 실현도 있었고요. 예, 차액 실현도 있었고, 3일 동안 미국에서 대규모의 그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26일에 되는 저기 그 2년물에 대한 690억 달러, 그다음에 27일은 5년물에 대한 국채가 발행이 됐는데 금액이 700억 달러. 어제는 7년물에 대한 440억 달러의 규모가 국채가 발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국채가 이렇게
3일 동안 1,800억 달러가 넘는 국채가 발행이 됐잖아요. 이런 국채가 발행이 되면 증시와 금리에도 영향을 좀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올랐지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왜 올랐을까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도 예, 국채가 발행이 되면 증시에는 좀안 좋게 진행이 돼 금리는 상승이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세 개의 원인 때문에 그 3일 동안 국채 발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이유라고 저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어제 이제 27일 날또 어제 저기 해가지고 이제 그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첫날에는 27일 날은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아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버벅거리고 또 이제 출산율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수치를 좀 잘못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토론에 대한 결과 누가 잘했냐 이렇게 트럼프가 67%, 바이든 대통령이 33%,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방산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 또 이렇게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상승을 해요. 예.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리, 이유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레 좀 많이 올라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2.7% 가까이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국채 금리가 올랐을까? 왜 바이오가 안 좋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지표는 PC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왔어요. 뭐 7월 잠깐만요. 자,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사람들은 없잖아요. 뭐 얘기하는데 그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뭐 10%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기대 안 했잖아요. 빨라야 9월달, 12월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분들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을 가져가면 돼요. 기대감에 제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9월달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뭐 이제 이것도 갖다 지켜봐야죠, 여러분들. 그래도 뭐 연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일부 연준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래요. 아직까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냥 제가 얘기했죠. 이제 또 바뀔 거예요. 또 바뀔 겁니다. 자, 뭐 일단 이렇게 되고 뭐 증시가 미국은 아직까지 추세가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이 더 좋다 보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일본 쪽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좀 한번 볼까요? 아,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딱이 여러분들 보시면 딱 매물대 안착을 했죠, 이제. 지지받고 안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것도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또뭐
식품,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우량주들이 좀 이렇게 대형주죠.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안착을 해준 모습인데 좋아요. 일단은 나뭐 하락한 것보다는 나쁘진 않죠. 그렇죠? 안착을 해줘서 앞으로 이 모습이 조금 더 올라가서 좀 이렇게 전 고점도 도전을 하고 그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여기 위에 강력한 또 이렇게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여기를 도전을 해야 그 다음 여기를 도전을 할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 매물은 많이 있어요. 매물은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매물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니까 예, 그래도 이런 박스권을 조금 유지해 가면서 예,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 가면서 좀 상승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지켜봐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중에 계좌엔 조금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그림을 살짝 제가 이렇게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추세선 복사해서 제가 그려봤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 상태로. 일단은 여기를 올라가다가 이렇게다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이제 여기를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 여기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예, 지금, 조만간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 말씀은 못 드려요. 예, 그 이유가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고, 예, 그래서 조만간에 돌파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예, 이렇게, 충분히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중간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이번에 안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때쯤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런 그림, 예, 한번 지켜보시죠. 자, 코스닥은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오늘 주제가 코스닥은 쌍바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스닥. 여러분들 이렇게 쌍바닥을 지금, 예.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건데, 자, 여기만 이탈 안, 일단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만. 그러면 일단은 변곡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서,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일단 여기만 다시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쌍바닥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예, 짝퉁댕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또 그어봤어요. 추세선은 여기 지워져버렸네. 요거 자 여기는 이제 저거였죠. 그 갭이었죠. 갭을 메꾸고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요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여기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고요. 예, 일단은 여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예,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예, 저항이 될 거고, 예, 강력한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올라오면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은 매도 한번 하세요. 매도 한번 하시고,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추세선을 제가 하나 더 그어보는데, 이런 추세선도 하나 더 그어보는데, 자, 이 추세선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예,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세선을 위로도 한번 그어보고, 위로도 한번 그어보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요거는 그냥 냅두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면 여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겹치죠. 여기서 이렇게 겹치죠. 여기 겹치잖아요. 강력한 저항이 될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 상단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처럼. 그럼 여기는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고 다시 봐야 돼요. 진짜 강한 저항이에요. 두 군데가 겹쳐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런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뭐 여기 중간에 하나를 더 그린다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그리면 이 중간에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근데 저는 만약에 요 라인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요 라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여기가 무너진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냐, 안 되냐, 제가 체크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 안 되면,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삼중바닥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다음 주는 또 주도주 종목별 장세가 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더 훨씬 더 많았으니까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자, 제가 깔끔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놈도 맞아요. 여러분들 주가는 다 동일해요. 주가나 지수나, 종목이나 지수나 동일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구름대 아래에 있죠. 지수가 구름대 아래에 있죠. 그러면 일단은 약해요. 일단은 약합니다. 어떤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돌파를 해주든지, 단기로는 요렇게 이 추세선 상단, 단기로는 이 추세선 상단이고요. 약간의 조금 길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추세선입니다. 요 추세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올라가면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추세선은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제가 이게 지금 복사해서 계속 눌렀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지지 라인들 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또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세선을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와 보면 지지와 저항 이게 그대로 비율대로 나눠져 있고. 또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구간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잘안 보이지만, 이거 이만큼 조금만 옮겨볼게요. 글씨 보이게. 자, 여기 보면 0.618이 있고, 그쵸? 이렇게 0.500382 있고, 236.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저점하고, 고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지금 제가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대략 지지라인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0.618을 이탈을 하잖아요. 0.618을 이탈을 하면 더 하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내려간다. 그럼 더 하락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조정대도 주가 말고, 지수 말고도, 저기, 어렵지 않게 그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가와 고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짧은 구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으시면 되고,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구간만 보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쵸? 또이 구간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예. 요런 식으로 주가 지수에도 동일하게 지수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동일하게 그으시면 돼요. 예. 뭐 여기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좀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지지와 저항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대한해운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여기까지. 그럼 조정을 주는데 어디까지 볼 거냐? 자, 0.382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 한번 형성해 줬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형성을 해 줬으니까 여기서 분할로 접근.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후티 반군 관련해 가지고 뭐 공격을 하다 보니까 뭐뺑 돌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해운 운임이 훨씬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중심봉을 대략 지켜주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쌌어요. 지금 요것이 지금 1,000억 이상 들어온 자리들이거든요. 여기 색깔들 보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1,000억,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억 넘게 들어왔어요.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지란 해줘서 한번 쏴줬죠? 근데 중심봉 이탈을 시켜버렸잖아요. 그쵸? 중심봉을 이탈을 시켰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변곡이 발생은 됐는데 다시 여기로 이탈을 시켰으니까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보나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 대략 이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피보나치도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얘기해주면서 이 피보나치가 자연하고 되게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0.618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렵지 않게 그을 수 있어요. 이 피보나치 이게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갖다 대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그러죠. 이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트 툴 편집을 딱 누르셔가지고 예, 찾아보세요. 피보나치 조정대. 예, 이게 없으면 예, 분석 도구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 있네요. 아크 이퀄 펜라인 시간대 조정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거 선택하시고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저 밑에 들어가 있죠.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지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적용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피보나치 조정대. 그래가지고 어떤 차트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어보세요. 예, 자, 이렇게. 그냥 피보나치 조정대. 나는 하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그러면 앞으로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거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서 조정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잖아요. 이 라인. 382에서, 0.382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났네요. 자,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나왔고요.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그렇게 그어가지고 한번 보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뭐, 아,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가고 그건 세력 마음이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갔다가 그어서 조정을 어디서 주는지만 보면 돼요. 아, 글로브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눌림을 어디서 주느냐? 뭐, 자, 여기에서 제가 구름대에 올라타면 눌러주고 그런 자리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렸죠. 예. 근데 224일선, 예, 224일선 올라타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조정 또 이렇게 이번에 0.5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이놈은 어디서 자, 예, 여기서 이렇게 그어 볼까요?
자, 그럼 내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치죠. 자, 아래 하단에서 이렇게 그어놔요,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렇게 딱 지지를 받았죠? 예, 제가 거기다 맞춰서 그은 것도 아닌데, 예, 고점, 저점하고 고점만 그었는데, 예, 여기서 딱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밀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탈해요.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만약에 기다렸다가 그냥 안 오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이때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다릴 때가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예,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러분도 오늘 차트들 여러분들 돌려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 돌려보셔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배우면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도 한번 느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 공유를 하면서 예,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같이 정보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주도주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해요. 주도주 쪽에서 매매를 하세요. 눌림.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심봉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중심봉을 이탈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심봉이 아닌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렸다 올렸잖아요. 중심봉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분할 매수 이 갭이 커요. 중심봉에서. 그쵸?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내려와서 이제 올라오면 다행이다. 그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 중심봉에서.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오니까 아, 다행이다. 매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파기 뭐 이걸 보고 골파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돌파하면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게 결국은 하락 추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예, 개인들을 털어낸 거거든요. 예,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이제 돌리는 거, 변곡이 발생이 되고, 돌파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도 괜찮아요. 예, 보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 뭐, 이유가 좀 있죠. 왜냐면, 이 라인을 올렸는데,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준 게이 라인이에요. 요 지지라인. 선행스팬 1에서, 2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예, 뭐 지금 장에서는 제가 요즘 뭐 테스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뭐 성적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한번 추세를 돌리면 예, 강하게 가는 시장이에요. 예, 또 일봉보다는 월봉을 보고, 예, 월봉이 이번 달에 지금 57% 올랐고요. 주봉도 지금 37%나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월봉에서 양봉이면 강해요, 여러분들. 예, 그 달에 강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 예. 아시겠죠? 일봉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너무 일봉에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대응 좀 여러분들한테 월봉을 좀 많이 보시고 얘기 좀 그다음에 주봉도 보시고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좀 요즘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파운드리 어쩌고 저쩌고 불순물이 나왔다. 전력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건 잡아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예, 그러니까 아마 뷰티 쪽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수출 관련주들. 예, 현대 기아차나. 예, 왜냐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7월에는 또 이제 태풍도 올 거고, 그럼 여름 더위 관련주들. 파세코가 차트가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돈들 여기 1000억 들어왔어요. 예, 지금 보면 종신봉은 깼죠? 예, 그래서 이 차트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매집도 일부 조금 했는데, 예, 나빠 보이진 않은데, 길게,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천억이란 돈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예, 추천은 아니고요. 예,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도 있고, 신일전자도 있는데, 파세코가 대장인 것 같아요. 이제 신일전자는 윗골이 이렇게 달고 내려왔죠. 근데 파세코가 좋긴 한데, 예, 아직은 월봉에서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대 여기 보시면 저항이라고 얘기했죠.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 저항입니다. 예, 구름대는 저항이고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구름대 위에서만 매매해라. 일봉에서 특히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어제 카페에다가 이걸 좀 그려서 올리려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락하던 계속 이 종목 딱 교부제로 좋아요. 계속 하락을 했죠. 예, 이제 60선 돌리고 이 구간 224일선 아래에서는 단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잘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지 마시고 다시 눌림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스윙 개념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원리가 다 그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60선 이렇게 21선 올라타면 60선이 이렇게 있고 120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저항받고 내려온다. 이 원리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이제 장기 이평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선보다 여기에 120선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이런 구간에서 이미 저항을 한번 받았고 224일선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그렇죠?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는 스윙이나 중장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트 많이 돌려보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448에서 저항을 받고, 예, 그러면 이제 더 위에 있는 두 배. 여기에서도 충분히 한번더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 올라가면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탔던 종목들이 자 이렇게 간다고 쳐요. 만약에 이렇게 이거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줄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도 맥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이 구간도 예. 상승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진짜 상승 추세가 나온다. 이때부터 진짜 상승 추세가 나온다. 예, 제가 전에 다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가지고 차트 돌려서 예, 보여드렸죠. 진짜 추세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진작에 올라탔지만 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요즘 효성전공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도 올라탔죠? 예. 자, 올라타고, 이렇게, 이런 눌림들. 이렇게 올라타고, 이런 눌림들.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시세라고, 시세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진짜 시세가. 예, 자, 여기 보시면, 올라탔죠? 눌림목 주죠? 그때부터 진짜 시세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렇게 와줘서 괜찮아요. 예. 자, 이런 구간들이,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 말고, 여기다 한번 해. 너무 어지러우니까.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줘요. 빨리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데, 예. 진짜 고수들은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갔어요. 조정을 줄거 아니에요. 조정이 이렇게 긴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고 더 오래 갑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돌리면서 보일 거예요.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패트론 한번 볼까요? 차트 패트론. 패트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안 보이죠? 제가 요거 하나 제가 이렇게 쳐놨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저 구간이 박수권이에요, 여러분들. 네, 박수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이 지금, 네, 이 구간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죠. 9월. 네, 거의 9개월 동안. 그죠? 9개월 동안 조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간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력들은 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지. 편하게 올릴 수 있고, 그죠? 예, 여기서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충분히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충분히 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분봉도 한번 봐보세요. 자, 분봉도 제가 이 팩토론 딱, 이 분봉을 가지고 한번 제가 추세선을 한번 딱 이렇게 그어놔 봤어요. 어때요? 자, 고점하고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작년, 이번에 6월 달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쫙 3만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어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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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만약에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들이 막 올라왔다 이랬다고 쳐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매물을 소화를 한 거니까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에 뚫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있을 때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할 때, 이때죠, 여러분들. 자, 이때요, 이때, 그죠? 이때예요. 구름대도 올라타면서, 그죠? 여러분들 딱 구름대도 올라타면서 이때 해서, 이때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사세요. 눌러주면, 예,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때 이해되시죠? 이런 매매를 하시. 제가 5분봉에서 제가 추세선 그었어요. 5분봉에서 여러분들. 5분봉에서 그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5분봉에서도 1분봉 말고, 자, 5분봉에서 제가 추세선 그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1분봉에서 많죠? 이거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네 번째 돌파를 했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봉에서 추세선을, 그러니까 전에 많이 올라왔던 놈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시고, 지켜보시다가 돈이 들어온 놈들. 자, 아까 얘기했던 대한해운도 한번 봐볼까요? 자, 대한해운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대한해운도 전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그죠? 보시면. 언제예요? 여기서도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막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날짜가 언제예요? 5월 31일이네요. 분봉 가볼게요. 5월 31일.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이에요. 여기네요. 그죠? 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도 그어지겠네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추세선, 요렇게,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죠? 그죠? 돈이 일단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잘 봐보세요. 얼마 만에 조정을 주냐 이거예요. 며칠. 이게 다음 날 이렇게 가지고 추세선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거는 많이 올라갈 게 적어요. 예, 길면 길수록 좋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아 돈이 들어온 놈들이 있는데 아 이놈이 오랫동안 되겠네. 기다리세요. 추세선 돌파할 때까지 미리 들어가지 말고. 이놈이 길면 길수록 좋다. 아시겠죠? 뭐 최근에 3,000단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직 뭐 이런 식으로 자 고점 저기 보이죠? 고점 보이죠? 이렇게 대략 여기 잡을까요? 자 이렇게 그죠? 여기 한 번, 두 번, 여기도 뭐 살짝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것만 그러가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이거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조정 받았어요. 이렇게. 하루, 둘, 셋, 넷, 다섯 번, 5일 동안 조정 줬잖아요. 그죠? 예. 더 길면 길수록 좋다. 주제 바꿀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 강의 주제 뭐 코스닥은 쌍바닥 부재. 이걸로 오늘 저기 조정은 길수록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 급등하면, 예, 어느 정도 쉬었다가야 힘이 좋다. 그냥 이렇게 제가 또 표현을 할게요. 한양을 가는데, 말이 달려요. 하루 쉬는 것보다 둘이 이틀, 3일 쉬는 게 좋을까요? 하루 쉬는 게 좋을까요? 힘이 어떤 게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가 딱 답이 나오죠. 말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루 만에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막 하루 이틀 만에 열심히 달려서 왔어. 근데 다음날 이제 하루 저녁 잠깐 쉬고 다음날 가려고 하니 힘이 좋겠냐고요. 아이 힘들어. 다리 또 이게 못 가서 또 조정을 주겠죠. 근데 하루 이틀 열심히 달려와서 한 4일 5일을 쉬어줘. 와 체력 보충 잘했죠.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힘이 상당히 많다. 열심히 달리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일상생활 아주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다. 그래서 조정은 길면 길수록 좋다. 예. 전제 조건은 있겠죠. 예.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라인을. 그 라인은 뭐냐? 그죠? 돈 들어온 자리. 그렇죠. 돈 들어온 자리들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번 딱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돈쫙 들어왔어. 지금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 예. 그죠? 요 라인. 종가상 요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고점을. 그죠? 고점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뭐, 3,000당 제약도, 뭐, 좋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당 제약도, 그 템식, 일본 탑5 안에 들어가는 제약사,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뉴스가, 뭐, 이렇게 보시면,
삼천단제약 보면, 네, 일본 제약사 경구용 비만치료제 텀십 체결 이렇게 나왔죠. 이게 상당히 좋은 게요. 예, 일본에서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부터 판매를 하는 조건이며 바로 판매 조건이에요. 예, 그러면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삼천당 제약에게 지급하는 조건이고 10년 계약인데 10년 후에 자동 연장 조건입니다. 추가 자동 연장 조건이에요. 예.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은 거,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좋은 뉴스거든요. 예, 뉴스인데, 아직 그 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 좋은데, 제가 바이오 쪽잘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몇 개만 딱 찍어드릴게요.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예, 그 다음에 퓨처, 아까 얘기했던 팩트론, 니가캠바이오, 그 다음에 퓨처캠, 또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가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근데 차트들, 바이오 차트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들 보면 다 지금 차트들 돌리고 있죠. 예, 바이오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 얘기가 뭐냐면, 테마는요, 미리 차트가 만들어 놔요. 어떤 놈이 갈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차트들이 다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이거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약간 그 대형주 위주로만 언급을 해드렸고요. 예. 주도주 매매만 하세요, 여러분들. 주도주. 예. 주도주 매매만 하시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이제 상당히 6월 달 엄청 어려운 장이었어요. 물론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 잘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뭐 워낙에 쉽지 않은 장이었고, 예, 뭐 저는 솔직히 미국이 조금 걱정이긴 해요. 예, 미국이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예, 솔직히 트럼프가 되면 솔직히 좀 골치 아파지긴 할 거예요. 예, 또 4년 동안 또 힘들어질 건데, 예,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누가 됐든 간에 뭐잘 하면 되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도 열심히 하고 뭐안 되면 뭐 우리나라 정안 되면은 뭐 미국으로 가야죠. 예, 미국장 해야지. 안 되면. 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본과 원칙 뭐 얘기하시는데 기본은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많이 변하는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기본 변하지 않는 성질. 이격 주가와 이격 20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예,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급등하면 급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잘 매매해서 수익이 잘 난다. 그것만 끌고 가세요. 그러면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날 거예요. 예, 근데 뭐 물론 거기에다가 조금 더뭐 보완하고 하는 거 좋은데 보완을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시 원래 했던 대로 되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초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